우리 할머니가 너무 잘 아껴주고 근검절약하신다, 너무 좋다라는 것보단 조금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있죠. 네. 그렇죠. 근데 할머니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부분이고, 이제는 할머니가 만약에 호사를 못 누리신다면 저희가 호사를 해드리면 되죠. 특별히 손주한테 존경받는다는 거는 그치, 할머니로서 되게... 최고야. 그러니까 더 이상이 진짜, 뭐가 있어. 진짜 최고 아닙니까? 근데 전원주 씨가 검사하셔도 자식이랑 손주한테는 정말 안 아끼시거든요. 근데 할머니가 평소에도 우리 지수 씨 용돈 팍팍 주세요? 어릴 때부터 항상 주셨어요. 근데 그 용돈을 그냥 또 이렇게 허투루 주지 않고 항상 이렇게 소액권으로 나눠서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신다 그러면은 그 10만 원을 1,000원 집짜리 지폐부터 1,000원 몇 장, 5,000원 몇 장, 만 원 몇 장 이렇게 소액을 맞춰요. 근데 그거를 항상 새 지폐로 꼭 넣어주시거든요. 네, 빳빳한 새 지폐. 네, 근데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신 게 은행을 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새 지폐를 뽑아서 네,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1,000원짜리 한 장도 쓰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. 아니 근데 그게 어쨌든 중요한 건 새 지폐를 바꾸는 것도 은행 가는 것도 그러니까요. 귀찮은 일인데 굳이 그거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? 네, 그게 내 철칙이에요. 내 사상이요. 새 돈이면 우리도 좀 안 쓰게 돼요. 그렇죠. 훈돈부터 다 쓰게 그렇지, 되잖아요. 그렇지.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올 때쯤 되면 내 은행에 가서 새 지폐로 바꿔주고 1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천 원짜리로 해가지고 무대기. 왜요? 이제 봉투 좀 많이 보이려고. 얘네들이 봉투 만지면 벌써 얼굴이 그냥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냥 이만큼 찌르르. 근데 열면은 이제 천 원짜리니까 조금 이제 서글프지만 나는 이 돈의 가치를 알아라 이거예요.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노년에 써라. 쓸 거 다 쓰면 노년에 후회한다. 맞아. 그런 걸 내가 얘네 지금부터 가르치죠. 용돈 주실 때 그 만 원권, 5만 원권, 뭐 5천 원권, 1천 원권 이렇게 분산해서 주시는 거예요. 그거 정말 현명하신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 돈을 줄 때 보통 5만 원짜리나 만 원짜리를 요새는 많이 주게 되잖아요. 그러면 아이들이 돈이 어떤 의미이고 이게 왜 큰 돈인지를 잘 몰라요. 그리고 쉽게 만 원짜리를 깨서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. 그렇지. 그런데 우리가 천 원짜리를 안 써도 될 경우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것. 그래서 돈이 가지고 있는 용도를 큰 돈을 쓸 때는 큰 돈이 나가고 작은 돈을 쓸 때는 큰 돈을 깰 필요가 없다는 거. 그래서 불필요한 돈을 덜 쓰고 자기의 경제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작은 돈, 큰 돈을 나누는 경제 교육엔 너무너무 좋아요.